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꿈을 이룰 확률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모두 다르다. 각자의 공간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걸으며 서로 다른 시선으로 살아왔다. 형섭이 형은 늘 책을 가까이 한다. 형섭이 형. 어. 뭐 하고 있어요? 아, 책 읽고 있어. 어떤 책? 이거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장편 소설. 해가 지는 곳으로란 소설인데 어제 처음 읽기 시작했어. 보통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잖아. 그렇지. 호기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템페스트의 브레인이다. 이른 아침 일어나야 해. 내일 우리 둘이 이별하는 날. 아아아. 은찬이는 성대도 마음도 얼굴도 다 잘생겼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야 해. 내일 우리 둘이 이별하는 날. 은은한 감성까지 갖춘 템페스트의 감성 비주얼이다. 다들 준비됐나 아님 나만 그런가? 다들 준비됐나 아님 나만 그런가? 화랑이는 13살 때부터 아이돌을 꿈꿨다. 화랑이의 가사에는 우리가 있다. 뭐가 이리 심각해? 왜? 가사 쓰고 있어? 주제가 딱 뭔가 우리 템페스트를 이끄는 뭔가 그런 템페스트 이끄는? 방향 같은 걸 좀 써보려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를 그린다. 오, 괜찮은데? 모든 능숙하고 노련한 화랑이는 템페스트의 베테랑이다. 준비됐나 아니면 나만 그런가? 우린 푸른빛 두르지? 푸른빛을 두른다? 그치, 긍정적인. 괜찮은데? 그치? 멋있어, 뭔가 직접 표현 같고 좀. 혁이 형은 항상 팀원들을 살뜰하게 챙긴다.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고 그게 우리니까 사람들의 그치. 시선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할 것만 딱 열심히 한다. 자꾸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템페스트의 든든한 엄마다. 우리 팀의 귀여운 막내. 가장 어리지만 때론 형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테레는 템페스트의 반전 막내다. 여기 한번 봐봐. 한빈이 형은 베트남 최초의 K-POP 아이돌이다. 낯선 땅에서 웃음과 에너지를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템페스트의 비타민이다. 그리고 나는 16살에 이곳에 와서 템페스트의 시작이 되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템페스트가 되었을까?